네, 박강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왠지 오늘은 안녕하세요보다는 헬로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정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네. 애플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애플이 이제 이번 달이죠. 9월 14일에 언팩 행사. 이 아이폰 13을 공개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기존 아이폰 12와 비교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좀 주요 특징적인 점을 좀 알려주세요.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의 이제 전방이나 모든 새로운 기술을 처음 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언팩 행사를 할 때는 좀 두근거리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처럼 뭐 새로운 혁신이나 뭐 새로운 기능이 좀 적어졌지만은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어떠한 기능이나 서비스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언팩 행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이 채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 많이 알려진 중심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가장 여전히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카메라의 사양이 얼만큼 바뀌느냐가 달라지는데요. 네. 이미 3년 전에 트리플 카메라, 3개 카메라를 채택했기 때문에 카메라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 카메라인 DSLR 그쪽에 있는 기능을 얼만큼 스마트폰에 접목시키냐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애플도 줌 조리개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야간에도 사진 촬영을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광학 줌을 또 확대를 하면서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많이 집어넣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시프트라는 이미지 센서에서 렌즈를 이동시켜서 사진을 더 명확하는 기능이 작년에 맥스 프로라는 데 한 개 모델만 적용이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 모델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카메라의 그 사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올해 아이폰 13의 가장 특징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알려졌던 것이 네. 이 저궤도 유성통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LTE나 5G 폰이 서비스 안 되는 지역에서 아이 서비스 문자죠. 그다음에 통화가 가능한 무료로 그런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산간 지역이나 통신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문자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아닌 네. 단말기 제조업체가 준다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이어폰 잭을 없애면서 에어팟이라는 이제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많이 혁신이었죠. 네, 혁신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포트죠. 그걸 네. 없애고 무선 충전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애플의 입장에선 점차적으로 네. 어떤 원가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 기능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네.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모델은 똑같습니다. 네 가지 모델이 나오고요. 아이폰 미니 5.4인치 그다음에 6.1인치 아이폰 13 있고 네. 그다음에 프로 있고 맥스 이 네 가지는 동일하고요. 네. 그 안에서의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지난해보다는 좀 LTPO라는 네. 조금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동영상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주사수리 있습니다. 네. 1초당 이제 화면을 몇 개 정도 보내느냐 하는데 네. 지금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60장을 보는 60Hz를 채택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120Hz가 와, 채택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5G 시대에 동영상에 네. 최적화된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카메라라 되고 좀 편리성에서 무선 충전 그다음에 네. 이제 저궤도 유성 통신 그런 부분이 이번 아이폰 13 언팩 행사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회를 거듭하면서 뭔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려의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예상으로는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할 거로 봤는데
결국에는 12가 출시되면서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2019년도에 아이폰 판매량이 1억 9천만 대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억 1천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판매가. 아이폰 12가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뭐였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처음으로 5G 폰이 출시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5G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파수가 서브6라는 6기가 영역대를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처음으로 이제 밀리미터라는 28기가 영역대를 지원이 가능한 이제 아이폰 프로를 내놨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컸던 거고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아이폰 초기 때 약간의 네. 사각형 모양을 놓여져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몰렸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도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내오면서 맞물리면서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았고요. 네. 애플의 그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과거의 휴대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운영체제라는 O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iOS라는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OS의 차별성이 분명히 장점이 되고 있고 네. 시간이 갈수록 애플의 생태계 내에서는 강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독립적인 네. 생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 워치와 에어팟이라는 부분이 생태계 네. 동기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애플의 고객, 매니아들이 점점 충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돼 있던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1위 업체지로서 네. 2010년 이후부터 모델 라인업을 확대했고 가격도 고가에서 저가를 확대로 동시에 하면서 네.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애플은 3년 전에 처음으로 4개 모델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장의 둔화를 조금은 만회하고 액세서리라는 부분도 했고요. 야, 이러한 배경 덕분에 아이폰 12가 이 판매량이 또 점점 좋아졌고 그리고 아이폰 13도 그래서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폰 13 전망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이폰 12와 13까지를 또 맞물리기 때문에 네. 2억 3천만 대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또 우려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출시됐던 아이폰 12가 네. 저희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판매가 좋았고요. 네. 그걸 인해서 애플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 주가도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을 본다면 아이폰 13도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이 일부 바뀌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애플 내 매니아들이 계속적으로 교체 수요를 한다면 아이폰 13도 상당히 네. 12보다 많이 팔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폰 12가 너무 많이 팔려서 실적이나 주가도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3도 12만큼 정도만 팔려도 베스트인데 네. 그거보다 이제 좀 못 팔리면은 시장은 또 실망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부담으로 좀 우려도 좀 작용할 수 있네요. 있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웨어러블이나 이 다른 쪽에도 좀 애플이 좀 확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이폰에만 좀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살짝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우려는 존재합니다. 워낙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네. 기여도로 보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혁신이 없다면 이 아이폰의 매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익 감소로 연결되고 또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런 리스크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 스마트폰의 전략을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올해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네. 지금 사전 예약이나 글로벌 판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거는 늦어도 2024년에 애플도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의 아이폰보다는 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교체소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폰에 대한 성장은 제도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IT 하드웨어에 그렇게 성장 우려가 크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액세서리라는 부분도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콘텐츠 서비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콘텐츠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10% 미만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미 20% 정도까지 소프트와 콘텐츠가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애플 뮤직, 네. 애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TV에 나오면서 콘텐츠도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구독 경제, 신문하면서 네. 월 이용료를 내면서 받는 서비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애플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가면 200조 이상이라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자체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서 네.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큰 IT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스마트폰, TV, PC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하는 거.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남아있는 거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나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네. 모든 기기는 하나로 동기화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운영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되는 광점이 자동차까지도 연결된다면은 애플은 당연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미래의 아이폰의 성장 둔화를 만회하면서 또 새로운 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애플의 성장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거의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성장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뭐 협업한다는 소리 때문에 더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이 애플카 어떻게 정말 진출 가능성이 높을까요, 연건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애플의 속마음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아까 IT 애널 제가 오랫동안 분석하고 애플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이폰도 폴더블폰이 한번 성장 이후에는 새로운 걸 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아이패드도 이 폴더블 안으로 수렴화될 거고요. 컴퓨터 시장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시장도 한계가 있다 본다면은 새로운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내포한 전기 자동차가 된다면은 그거는 IT 부품이 거의 90%가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IT 기기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거기 안에도 운영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접근을 한다면은 애플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완제품을 만들어서 들어올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나 플랫폼 기준으로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디바이스로 완제품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애플카를 분명히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1, 2년 안에 빨리 진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IT 기기, 뭐 스마트폰, PC, TV는 폭발성은 별로 없어요. 사고 가능성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거기에 발생에 따른 어떤 리스크, 뭐 손실을 보상해주는 건 없는데 자동차는 생명하고 관련되는 게 그렇죠. 많고요. 네.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부의 문제 때문에 사고 난다면 그 보상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시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충당금 화재라는 것처럼 네. 그런 문제를 애플 입장의 스타일을 보면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네. 뭐 1, 2년 안에 애플카를 선언해서 시장을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주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카는 들어오겠지만 네. 되게 조금은 더 단계를 지나서 네. 뭐 문제점도 해결하고 보완을 한다면은 네. 뭐 2020년 중반 넘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와도 지금까지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은 본인이 네. 처음 시장을 만들어서 들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가서 모든 경쟁사들이 기술을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애플도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커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갔을 때 자체적인 IT 디바이스와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이 구축될 때 네. 그렇게 들어올 때가 더
안정성을 담보를 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T 기술의 집약체, 이 전기차, 이 애플카가 저는 뭐 금방 상용화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대단합니다. 네, 오늘 박강호 연구원님과 함께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기업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탐구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